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84편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고라자손의 이제 세 번째 오늘 찬양의 시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셀라 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후렴구처럼 나오는 우리 노래가락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우리 찬양의 시는, 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여러분,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과 구약 쪽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히 내려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 이런 은혜가 늘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향하여 기름 붓듯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자, 하나님의 부른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구절절이, 그 한절 한절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 부른 자, 뭐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이니까 어때요? 기름 부은 자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목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하나님 일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자 됐으니까, 그죠?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처럼 만 백성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또 이런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자, 또 그 은혜에서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의 궁정에 있는 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어떤 날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한날 나와서 제사의 모습을 드리는 한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놓고 제사드리는 그 상황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한 성도들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날이 가장 아름답고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몸을 단정하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어둠의 그늘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날입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악인의 장막은 세상 속에 있는,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은혜가 없는 곳에서를 말해요.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호화롭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은 곳,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문의 청지기.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또 우리가 부른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그곳이 곧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의 현장이라는. 우리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승목사님이 60대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93년 그 중국 흑룡강성에 집회를 가셔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셨는데, 저는 잠자리를 좀 거지. 그 좀 까다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주무셨어 했더니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가더래. 뭐 어딘지 뭐 하염없이 가더래. 그리고 나서 기차가 내렸는데 밤이 돼가지고 뭐 인도자도 없지.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기차역에서 주무셨다네. 근데 기차역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 본인도 기차역에서 잤대. 아니, 어머니, 기차역에서 어떻게 잤었더니, 그냥 다 사람들이 신문지 한 장, 진짜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는데, 그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대. 그 덮고 거기서 주무셨다고. 근데 본인은 마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아,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래. 저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자든 무엇을 먹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영광이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지기, 청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관한,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호화로움을 말하거든요. 세상적 호화로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내가 놓인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현장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삶의 환경이 좋은 것이 여러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면 좀 세상 것은 좀 털어버려야 돼. 근데 이 세상 것 털어버리는 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살아왔던 내가 그 환경에 따라왔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차를 타던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아휴, 이 길은 내가 하나님의 길이니까 기쁘게 걸어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하고 불평 불만에서 막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고, 그것이 어느 곳 어느 상황이 됐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왜요? 그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여러분 좋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껴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의 교회 갖고 살아가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의 입장에 있었을 때 행하던 그 한날 한날을 아주 크고 절절히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느껴지는 그 평안. 그러니까 그는 해고 방패,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고라자손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선견자도 제사장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는 것을 전했던 거짓 선자들. 선교 선지자라고 자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난 저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짓 선자,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면 이런 그게 오늘날의 현장과 얼마나 이게 잘 안 맞고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접목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 드러내는 자를 말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을 갖고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왜 세상은 자꾸 악한 생각을 주고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으로 나를 지키려 하는지도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도 분별해야 돼.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주님의 손길인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 자존심을 바라보면 이건 언밸런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예민하고 그 예민한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이시여 이제 마지막 고라자손들의 선포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주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권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주고 그는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죠?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주님의 궁전에 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한날이 축복의 한날이고, 그죠?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지 몰라요.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지 몰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유스트 돼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때로는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날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자손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전신, 자기의 전부, 자기의 전 인격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한날 주님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다른 날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 낫다고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고백 한 날 한 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사랑 성도들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힘든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